배구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자 배구에 이어서 남자 배구 결승으로 인사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백어택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드렁큰 타이거의 맞대결로 2018 클럽 챔피언십 남자 배구 결승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계속해서 GS 칼텍스 전설의 미들블로커 김성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이 더 파이널 마지막 최종 결선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남자 배구 결승전 드렁큰 타이거는 경남과기대 109회를 꺾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백어택, 성균관대 백어택은 진주교대 플라잉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앞선 경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서만 세 팀이 남녀 포함해서 여덟 팀 가운데 세 팀이 진주에서 온 팀인데요. 추억도 많이 되고요. 그렇죠. 대학 시절 때 정말 많은 추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나온 성균관대 백어택 역시 목표 성적은 우승이고요. 이에마스는 드렁큰 타이거 고려대학교 선수들인데요. 각오 다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백어택입니다. 위다연 그리고 유관식, 정종현, 김동환, 이준복, 정영진, 정석진 그리고 전다빈, 고희성, 왕기빈, 임경생 그리고 김민준 선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드렁크 타이거 선수들입니다. 안택은 신명철, 허형석, 하경원, 김준한, 최진호, 손대곤, 손명국, 가준민, 구희준 그리고 문준영, 김종승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트 높이는 2m38로 지금 경기를 임하고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지켜보죠. 자, 첫 번째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경기를 하는 빨간색 유니폼, 빨간색 이름이 들어간 유니폼, 코리아라고 적힌 팀이 고려대학교 드렁큰 타이거, 그리고 방금 오른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팀이 성균관대학교 백어택입니다. 자, 리시브 불안합니다. 손대곤 올려줬고 다시 한번 손명국! 뒤에서 디그 냈습니다. 자, 밀어넣기 성공! 살아있어요! 네. 자,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나요?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백어택 왼쪽 공격! 자, 디그 맞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스파이크,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자, 앞쪽으로 밀어졌고요. 때리나요? 때립니다! 연타 성공! 리시브 됐고요. 왼쪽 다시 한번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만 터치아웃! 쳐내기 성공! 자, 안태근 선수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서브 등 공격이든요. 그리고 액터스 때렸는데요. 엔드라인 쪽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단 네트에 붙었고 밀어넣기! 빈 곳을 잘 이용했습니다. 손명국 백어택 찬스볼 속공! 다시 한번 왼쪽 오픈 붙었는데요. 성공하는군요. 역시 안태근. 하지만 다시 한번 백어택의 찬스볼 왼쪽 유관식 터치아웃! 다시 가운데서 때렸어요! 오호! 손명국! 이번엔 정말 내리꽂히는 그런 스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왼쪽 밀어졌고요. 유견식! 자, 유효블로킹 됐고요. 잘 맞춰왔고 역시 왼쪽에 안태근! 꽂힙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추격!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이번엔 또 다른 방법의 서브. 역시 흔들립니다. 안태근 블로킹! 두 번 연속 걸립니다! 백어택. 자, 이번 스톱도 잘 들어갔고 왼쪽 가운데군요. 자, 2단, 3단 어렵게 넘기지 못하는군요. 자, 오른쪽에서 때립니다. 자, 몸 날리면서 살려냈고 직접 공격! 이걸 받아냈어요! 가운데 더블로킹! 걸립니다. 공격 성공! 네. 김동환, 진영철 올려줬고 스파이크! 자, 이번엔 성공! 안태근! 신영철 석공! 하지만 대태입니다. 터치가 낮았습니다. 안 보태고요. 자, 다시 한번 유관식 대각! 아주 좋은 공격! 시원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목적차가 들어간 것 같아요. 가운데! 잘 때려요. 들어갔습니다. 손명국! 안 와야 되는데 자, 단순하게 가야죠. 네. 안태근! 끝냅니다! 네. 네. 자,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아주 재미난 경기, 최악 경기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세트를 따내야 되는 성균관대 백어택. 자, 3세트까지 가면 모르기 때문에 드렁크 태그는 끝내고 싶을 텐데요. 그 욕심이 과했던 첫 번째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안태근 다시 살려냈고요. 오른쪽에서 넘겨야 되는데요. 일단 공격 잘하는 선수들을 서브 라인으로 넣거든요. 안태근 대가 날카롭습니다. 자, 리시브 조금 짧았고 불안해요. 불안해요. 어렵게 넘깁니다. 드렁큰 타이거 분위기가 좋아요. 안태근 쳐내기!
아, 살았고요. 다시 한번 또 불안해요. 자, 리시브부터 신경 써야 되는 백어택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자, 네트 쪽으로 붙었어요. 직접 각차! 어! 얼굴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넘깁니다. 투원을 보여주고 있는 트렁크 타이거 석공 다시 막힙니다. 고희성이 밀어줬고요. 왼쪽 블로킹! 자, 이번에는 블로킹을 안고 떨어지면서 거의 잡았어요. 네, 해버리는 백어택. 왼쪽 직선이 에어 이번엔 안태근. 화면을 봤을 때 안태근 선수가 상당히 머리를 쓰면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안태근 넘겼어요. 이게 또 들어가리군요. 안태근. 하지만 성균관대 3단으로 넘겼고 찬스볼 준비하고 있어요. 안태근. 역시 안태근 블로킹. 2단. 아, 이걸 살려내리군요. 멋진 슈퍼디그. 그리고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타이거 다시 안태근.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리시브 괜찮아요. 고희성 왼쪽 오픈 때렸어요. 네.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유건식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왔어요. 직접 공격 성공합니다. 네. 선수들은 이 하이큐를 많이 보나 봐요. 별명이 다 하이큐에서 온 별명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성공.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건식 백토스 오른쪽에서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많은 걸 또 해보려고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범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터치아웃이에요. 맞고 나갔어요. 네.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킹뿐 아니라 디그하는 선수까지요. 그렇죠. 자, 이번에 유건식 빈 곳에 잘 꽂아 넣었습니다. 자, 안태근. 다시 안태근. 이번엔 어떤 공격? 이번엔 막걸립니다. 또 대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위다연의 서브. 자, 왼쪽 다시 안태근 대각. 아, 이번에 나갔어요. 뛰어냈고. 자, 토스가 나빴습니다. 계속해서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원핸드 성공합니다. 자, 드렁큰 타이거 한 점 차로 갈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손명국 블로킹 걸렸어요. 아, 네, 믿었던 맞죠. 손명국이 걸립니다. 자, 가운데 손명국 다시 걸립니다만 터치 아웃. 아쉬워요. 네, 긴장이 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남자들은 무리를 하거든요. 네. 자, 공격 성공합니다. 아닙니다. 한 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붙었어요. 자, 여기서 트렁큰 타이거 추격. 해요. 자, 한 점 차로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왼쪽 오픈 유건식 살려냈어요. 슈퍼디가 밀어넣기. 동점이 됐습니다. 19대 19. 결국 트렁크 타이거 동점을 만듭니다. 자, 안태근. 왼쪽 유건식 카운터. 하지만 뒤에서 슈퍼디그가 나왔고 다시 한번 안태근. 길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군요.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나이스 서브. 자, 리시브도 좋았고요. 서브도 좋았고 시간차 살려. 아, 살려내지 못하네요. 다시 한번 트렁크 타이거 석공. 자, 호흡 제대로 맞지 않았고요. 고희성 왼쪽 유건식. 아하! 오히려 어려운 공이 날카로운 공격이 됐습니다. 있어요. 자, 블로킹! 다시 디오스! 다시 디오스! 21대 11. 자, 됐고요. 고희성 석공! 네. 성공하네요. 그렇게 잘 안 맞았던 석공이. 네. 자, 이거는 엘리트에서 배운 거예요. 오! 서브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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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3세트로 갑니다. 결승전 남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결승전답게 후반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됐고요. 듀스까지 가는 끝에 씩 넘깁니다. 다시 한번 왼쪽 오픈 때렸어요. 아, 들어갔어요. 나갔군요. 선심의 기가 올라옵니다. 안태근은 안전하게 네트 맞고 하지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유건식. 유건식 네. 성공합니다. 자, 이번엔 공을 달래면서 때려줬네요. 어렵게 넘겼습니다. 신명철 다시 안태근을 받고 안태근 달려오면서 성공합니다. 좋겠어요. 안태근 이번에도 나갔어요.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때렸네요. 안태근 연타 블로킹. 네. 아, 이게 블로킹 맞고 안고 떨어지고 말았군요. 굴절됐습니다. 자, 아주 어렵게 넘겼어요. 왼손으로 넘겼던 유건식 다시 안태근 올라왔고 블로킹. 네. 걸렸어요 발로. 아, 네.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고 안태근 다시 블로킹 계속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블로킹 포인트 연속 블로킹. 성균관대학교 블로킹이 살아나고 있고 언더토스 어렵게 넘깁니다. 찬스볼
드렁크 자. 타이거 다시 안태근이 아니었고요. 들어갔군요. 네. 선명국. 선명국의 공격 성공. 줬던 백어택인데요. 아,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연타 안태근. 네, 역전 안태근. 8대 9. 고려대학교 드렁크 타이거 가운데서 백어택. 아 나갔어요. 나갔군요. 거의 백어택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어지고 있고요. 이준복 주장의 서브. 아! 오! 서브 에이스 11대 11 동점. 11대 11 동점. 왼쪽 안태근 경타 다시 넘어갔고 직접 아, 공격. 네, 안태근. 엔드레인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역시 안태근. 고희성 올려줬고 대각 좋아요. 성공합니다. 다시 동점 12대 12. 김민준 아,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오버드 패스 괜찮았고요. 다시 가운데 선명국.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살려냈고 고희성 백토스 김민준 철회기. 하지만 뒤에서 받았습니다. 선명국 안태근 아 나가는 공인데 살려냈고 본인이 해결 해내지 못했고 또다시 슈퍼디그 어렵게 아, 넘겼습니다. 살았어요. 계속되는 랠리 한 점이 중요한 상황. 아 이걸 포인트로 만들어 내리군요. 아 왼손으로 톡 치면서 포인트 유건식. 아 유건식 연타 넘깁니다. 찬스볼 고희성 석공 아! 석공 성공. 매치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에 드렁큰 타이거가 아닌 성균관대 백어택이 먼저 올라갑니다. 아 백어택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작전 시간 고려대학교 드렁큰 타이거 리시브 됐고요. 자, 안태근. 안태근이에요. 자 살려냈고요. 고희성 그리고 김민준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선명국 아,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성균관대 아, 백어택 우승. 이면 터치아웃일지요. 네. 그대로 나갔군요. 그대로 나갔어요. 네. 챔피언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는 것 충분히 박수를 보내줄 만하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백어택 아 정말 든든한 이 엘리트 선수들의